나오서 말씀하시죠. 아까 뭐 신성계 모임이 있는데 혹시 어떤 모임으로 계신 건지 한데 제가 부자사 입장이 아닌데 일단 문자국으로 오셔서 문자국으로 오셔서 왔는데 나는 성진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약속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말씀. 혹시 안에서 네, 어떤 말씀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네. 아니 나는 네. 이 나라가 네. 참 경제력은 이렇게 컸지만 네. 사회적인 문제도 있잖아. 그런데 그걸 해결을 잘 해야지 그런 좋은 중요한 시점이다. 네. 그 전 세계도 뭐. 팬데믹으로 참 오미크론까지 나오고 그리고 지구를 혹사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점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의무를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경제력도 커지고 K-드라마, K 뭐 팝 뭐 K-패션 이렇게 돼서 어저께도 뭐 그랬듯이 그렇게 돼 있는 나라 저 초저금을 국가에서 그 다음보다 5단계 올라갔단 말이에요. 리스 디벨롭에서 언더 디벨롭 갔다 디벨로핑 컨트리 됐다가 그 다음에 디벨롭트 컨트리 모스 디벨롭 이렇게 대략 국민이 훌륭하죠. 근데 잘못 계도하면 이제 국가가 이제 다른 나라 어떤 사례가 있지만 내가 일부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처럼 되면 국민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런 걱정했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평소에 좀 본래 네?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아니 이게 옛날 그냥 네. 옛날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네. 경제민주화라든지 네. 어려운 사람, 서민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늘 있으시면서 그런 같이 분이 일을 좀 하셨던 거 아니 그런 거지 뭐 난 전혀 그런 거 한 적도 없고요. 네. 네. 혹시 그 윤석열 후보 뭐 선거 선대위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 아니 아니에요.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네. 오늘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라고 하셔서 만나셨다고 따로 오찬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따로 오찬은 하시는 거예요? 오찬 약속은 없습니다. 아니요.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라 걱정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연락할게요. 딴 거 없네. 나도 뭐 평생 나라 걱정하고 살아가지고 네. 그대들이 절망하잖아, 요새. 저희도 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걱정을 네. 하는 게 한 번 만나요.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 관계부님 네네네. 아,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자꾸 나보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절대 안 될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자꾸 뭐 하라고 그러는데 난 그런. 감사합니다. 예, 좋은 날 되요.